걸고 탭하고 3턴 내고 4턴에 전급하면 이거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 주문약군이다 저에게 시간을 되게 많이 줄 거예요. 주문약군 나한테 시간을 줄 수밖에 없는 덱이야. 어. 뒷심을 감당하는 영웅 암시간까지. 이 카드는 무조건 영부를 버리게 돼 있죠. 영부를 버리면 좋은 게 말이야. 이걸로 가져와요. 어. 아리라 이거는 대격변을 조져야 돼. 어, 대격변을 조져야 되고. 영불이 남은 건 좋고요. 병신 같지만 그래도 혁준이만큼 팟을 재밌게 하는 스트리머는 없다 리얼로. 탭하고 놀러 들어가면서 들어보고요. 어, 속도 계속 탭하고 속도 바로 내려주고요. 본체 때려주고요. 급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건 대격변을 쓰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 바로 다음 턴에 퀘스트를 칼로 쓸 수 있을 때 써야 된다는 거죠. 거미폭탄 달달합니다. 한 개 중매 한 개 빼주세요. 안 빼주죠. 그러면 지금입니다. It's me time. 지금은 나의 타이밍. 지금까지 상대의 타이밍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나의 타이밍이다. 내게버리면서 퀘스트 뚝뚝뚝 받게 해주면서 다음 턴에 퀘스트 바로 내주면서 오른쪽에 나온 걸로 싸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다음 턴이 5턴인데 저 냥꾼한테 5턴이 가장 애매한 턴이에요. 제가 냥꾼을 많이 해봤잖아요. 냥꾼이 5턴이 가장 애매한 턴이에요. 봤죠? 60 보물상자 내준 턴이거든요. 바로 퀘스트 깨져서 9단까지. 달달합니다. 여기서 죽기만 하면 돼요. 아하! 이거 좀 그런데 죽기가 좀 다행인 점은 영능을 또 2뎀을 안 맞게 됐어. 이것 때문에 매턴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는 지금 정리했다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은 매턴 나오는 고드풀이 달달한데 지금은 아니고 탭할 주면서 마기 그냥 내줍니다. 어. 야 굴단 나오냐? 내주면서 이득도 가져가고요. 천천히 슬로우하게 가져갑니다. 상대는 아무래도 고드풀이 경우 칠 수가 이거를 웬만하면 치고 싶겠죠. 근데 매파의 재클릭이나 이런 게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확장팩 카드 평가를 봤을 거예요. 어. 시가 좀 힘들죠. 예. 왜냐고 아니 내야 돼요. 어 이거 진짜 내야 돼. 진짜 할못들은 아 저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마. 그렇지. 좋지 않아? 필요 없어요. 대단하고 나는데 제 지금 종 상태가 지금 흘러먹었어요. 어 버리고요. 해나고요. 집을 툭툭 카드 두 개를 버리고. 오케이. 내가 피드를 유리하게 가져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카드가 한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전현이요. 예. 샹님. 아, 영원관 있구요 잇. 있구요 잇. 있구요 잇. 아, 씨발 영원관 좀. 피들어 먹어라! 니가 패가 아무리 많다지만 시간은 나의 시간은 나의 편이다. 이 씨발려라! 카드를 믿어라. 나를 믿지 마. 나를 믿는 카드를 믿어. 나. 쫄았죠? 자기 카드를 못 믿는 모습입니다. 크러쉬가 나올 거를 못 믿는 모습이에요. 이 승리는 나의 승리예요. 이 판은 뭐 졌지만은 카드에 대한 믿음은 내가 더 크다.
자기의 크루시를 못 믿는 나의 승리. 아. 나의 승리. 끝 보셨죠? 버리기 원투펀치가 카드를 믿고 나와줬어요. 어. 버리기 원투펀치들이 나를 믿고 마지막까지 나와줬어. 어. 카드와의 교감은 내가 이겼다. 이건 말 수가 있다. 어. 사실상 상대가 이겼어요. 그냥 둥마드 치고 크러쉬 뽑았으면 이긴 판인데 자기의 카드를 못 믿은 너의 패찰이다 개새끼야.